결혼 하셨어요? 아직 안 했어요. 근데 혼인신고는 한번 했었어요. 근데 왜 언니는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? 맞죠.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들이 썩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. 맞아요. 아니 오늘 동작을 하는데 아니 언니가 동작을 보면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 진짜. 제가요? 아닌 거를 알면서 자꾸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게 답답해요.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히 모르죠. 그냥 남자 문제가 제일 좀 내가 봐도 답답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은 아니다 하는 걸 아는데 이걸 언니가 못 넣는다고. 혹시 이렇게 관상 같은 거 사진 보고도 알 수 있나요? 사진 보고도 관상을 보진 않는데 사람 보면은 알아요. 아 그래요? 지금 만나는 사람 궁금해가지고 왔거든요. 그래. 지금 만나는 사람 보자요. 사진은 보자요. 네. 그 접수해 놓은 거는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? 혼인신고 해 놓은 거. 아 그건 옛날 이야기야. 이제 한 9년 됐어요. 이제 그거는 상관없고요. 이제 정리 다 됐냐고. 다 되고 이제. 네. 지금은 걱정은 없어요. 걱정하는 건 없는데. 고집이 고집이지다. 어? 근데 또 석은 착하니까. 그냥 착하다기보다는 그 자기의 선에서 안 벗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도리, 무슨 사이의 도리 이런 거에서 선을 지키는 사람이지. 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착한 거고 고집이 고집이 그렇게 세다. 저는 고집이 그냥 언니는 언니도 고집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. 근데 일 지잖아요. 아, 좀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, 제가.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끌려가는데. 진짜요? 결국에는 끌려가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도 밀어붙이는 성향이 너무 강하고 언니는 꾹 차지 안 가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고 서로 조금 대립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고집이 너무 강해요.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 언니한테 마이너스 되거나 뭐 저한테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대립이 돼요. 고집하는 거에서는 그거 말고는 그런 건 없어요. 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일단 만나보는 거잖아요. 아직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긴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만나고 있거든요. 얼마 안 됐는데 그 계속 결혼하라고 하니까 옆에서 좀 더 지켜보자. 자기도 자꾸 결혼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. 올해까지만 지켜보세요. 아 진짜요? 올해까지만 지켜보고 근데 결혼해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해가 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돈도 벌고 쓸 때는 또 잘 쓰네. 그 사람이. 맞아요. 진짜 돈 잘 쓰네. 김아이가 맞아요. 그냥 술 진짜. 네. 이 술도 잘 드시지 않아요? 술 너무 좋아해요. 매일 먹어요. 술만큼 돈을 잘 써요. 맞아요. 근데 그만큼 또 자기가 벌어요. 그러니까요. 돈 벌어요. 돈 벌어요. 근데 특별히 뭐 돈을 빚지고 있고 여자 문제가 복잡하고 뭐 사람이 이렇게 인간성이 댐댐이가 안 됐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. 근데 왜 이제 자꾸 좀 더 만나보라 하냐면 너무 대립되니까 고집 부리는 거에 대해서. 그래서 아직은 내가 다루지를 못하잖아. 아직 다 다루려 하는데 내가 막 그러니까 못 다룬다고. 그러니까 다루는 거 연습하고 시집 가고 그래야 돼. 다루는 거 연습하고 시집 가라고. 왜냐면 결혼을 해보면 알지만 빼도 못해요.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시집을 가세요. 그래야 결혼해서도 더 힘들 거예요. 아 진짜요? 더 힘들 거예요. 왜냐면 언니는 또 자기 할도리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댁에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. 내 할도리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혼 초에는 당연히 알콩달콩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싸울 부분은 싸워요 둘은. 그런 것 같아. 지금도 막 부딪히거든. 그러니까 싸울 부분 싸워요. 근데 지금 열심히 싸워서 시집 가세요. 언니가 다루는 방법을 모르니까. 예뻐해주면은 좀 이렇게 이
뭐래 되지 좀 날뛰는 게 잠잠해지기는 하는데 아직은 그렇다고 합니다. 너무 표현자. 아직은 그렇다고 막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. 또 이현준이가 또 은근히 애교에 또 약하거든요. 맞아요. 정에 약하고 애정에 약하고. 맞아요. 그래서 애정도 많이 주고 그렇다고 언니도 애정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표현을 하는데 좀 더 하세요. 표현을 좀 더 해도 돼요. 더 이상은 안 돼요. 표현을 좀 더 해도 돼요. 충분히 많이는 하고 있어 보여요. 그거만 신경 쓰시면 둘 사이는 문제 될 부분은 없어요. 혹시 저는 올해 뭐 3주에 올해 날 3주라 해가지고 좀 걱정하고 있는데 별로 크게 그런 건 없어요.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언니 연말에 돈 나갈 게 있나? 연말에요? 많이 나간다고 나와요? 아니요,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돈 나갈 계획이 없어요. 언니가 있어요. 예상하고 지금도 나갈 계획하고 있는데 진짜 저 북한에서 왔거든요. 그래서 집에 돈 보내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근데 연말에 돈 나가는 게 있다 언니야. 아, 그거 연말에? 그거는 근데 뭐 크게 문제된 부분으로 보이진 않아요. 아 진짜요? 그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네요. 그거 말고 없어요. 무난무난 언니 삼재라 해도 언니는 좀 무난무난하게 지나왔어요. 사람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인연들 다 들어오고. 아 진짜요? 다 들어왔어요. 뭐 본인이 모르면은 뭐 나야 할 말은 없다만. 근데 무난무난하게 지나왔어요. 금전도 다 들어오고. 그래도 언니가 삼재는 뭐 악삼재는 아니고 복삼재는 아니지만은 진짜 무난하게 지나왔거든요. 재상이 너무 힘들었거든요. 작년에 힘들어가지고 또 고생 좀 많이. 아 그거는 언니가 원래 힘들어라는 게 있고. 아 진짜요? 원래 힘들어라는 게 있고.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. 근데 언니는 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은근히 많이 받아요. 은근히 많이 받아요. 남이 봤을 때는 그냥 내 말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마무리 잘 됐네 하는데 언니는 알 속에 좀 담아두는 게 있고 되새김질을 막 너무 많이 해요 이거를. 그래서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언니는 괜찮거든요. 이걸 많이 해서 그래요.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. 알겠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거? 궁금한 거 이제 이렇게 남자친구 이제 일쪽으로 지금 빛내가지고 지금 장사하고 있거든요. 근데 나중에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조금 궁금하고 크게 궁금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몇 살이에요? 남자친구야? 지금 41이야. 81년 12월 말 안 해도 돼요. 말 안 해도 돼요. 아 네네네. 올해까지는 좀 빚이 허덕일 거예요. 아 진짜요? 빚을 진짜 금방 냈거든요. 그래요. 허덕일 거예요. 올해는 좀 허덕일 거예요. 근데 이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거든요. 지금도 얼추 자리는 잡았는데. 자리 다 잡았어요. 잡았는데 이제 차를 또 새로 뽑다 보니까. 그건 이제 추가적인 그거잖아요. 근데 뭐 가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돼요. 근데 조금은 허덕이라 하는 분이 있어요. 아 진짜요? 한 가지 죄송합니다. 아니. 그 지금 북한에 동생 있는데 폐결핵 아프거든요. 근데 이제 무슨 나중에 큰일이 생기거나 그런 게 혹시 있는지 혹시 보이시면. 그거는 언니야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데리고 올라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데리고 오니까 그쪽에 이제 치료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요? 그렇지는 않아요. 아 진짜요? 그렇지는 않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점사를 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맞죠.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라도 아프면은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맞는 거지. 아 그거 말고는 크게 아이고 그거 말고 언니 크게 걱정하는 것도 없잖아요. 아 네네. 고민되는 것도 없고. 네. 그래. 고맙습니다. 네.